우리나라는 수학 선생님들의 자질이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분들도 다 그렇고 다른 통계를 근거로 생각해도 그런데 뭐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나요. 대부분도 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선생님 자격을 따려면은 통과해야 하는 시험도 상당히 수준이 맞아, 높고 맞아, 그러니까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특히 선생님들이 알아서 모여가지고 공부 세미나하고 이런 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제가 선생님들 위한 강연하면은 뭐 굉장히 떼지어 몰려오고 배우고 싶어서 그런 공부열이 굉장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선생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학부모들 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저희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먼저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학교에서는 연산을 배우고 사고력 수학 학원을 따로 다니는데 이렇게 선수 학습이나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사교육 같은 걸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아, 저 시청자 질문 1회는 제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답해보시죠. 아이의 행복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연산이랑 사고력 수학 학원을 왜 다녀?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복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고 해도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일생의 행복하고 순간의 행복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주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는 그거죠. 지금 흑장난하고 뛰어놀면 당장은 행복하더라도 그렇죠. 또 이제 수학 시간마다 괴로워지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인생에 많은 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도 약간 섬세한 질문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기술을 알아야 되느냐, 예. 창의력을 키워야 되느냐. 근데 양쪽 다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죠, 사실은. 둘 다 하는 게 지금 맞다는 말씀이죠. 둘 다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했나 물어보면. 예, 예, 선생님.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연산을 더 중시했던 것 같기는 해요. 봐. 기술이네. 맞아. 창의는 무슨 창의야, 기술이지. 기술이야.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연산은 잘하는데 창의력이 없는 학생하고 창의력은 뛰어났는데 연산을 전혀 못하는 학생하고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으세요? 가르치기에는 창의력을 가르치긴 어려우니까요. 선생님 입장에선 연산 잘하는 애가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연산 잘하는 애가 더 편한데 왜냐하면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재밌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갑자기 불이 켜진 것처럼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창의력이 상당히에 대해서 상당히 배웠더라도 대학교에서 분수도 하는 거 가르쳐주는 건 정말 괴롭거든요. 맞아. 기본기가 그러니까 빠지면은 대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기본기가 미분적분까지인지 분수까지인지 그렇죠. 그거는 어려운 거죠. 그게 맞아요. 이게 다른 거지. 분수에 맞춰야지. 명언이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